하시고 앞으로도 쭉쭉 여러분 곁에서 음악 할 테니까 걱정하지 사랑합니다 VIP 진짜 멋져 나 답표 다시 드리세요 앞에서 너무 그 좋은 얘기들 어제 공연 끝나고 사실 멤버분들 문자 받으셨잖아요 사평한테 그렇죠 사평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저희 그룹 채팅방에 있는데 거기에 문자가 와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말이 와 있었는데 다평이 그 어저께 굉장히 즐거웠어요 뜬금없이 그게 또 매력이죠 네. 근데 오늘 아침에는 왜 그렇게 제 엉덩이를 그렇게 걷어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반가운 마음이 그렇게 오자마자 그렇게 빵빵 이렇게 그렇죠 엉덩이 한번 보셨어요 아, 제 엉덩이 아니고 승희 씨가 유튜브잖아요 승희 씨가 유튜브 진짜 승희예요 잘 춥줄 알았어요 아니 태양이 이렇게 잘 춥줄 몰랐다고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죠 빅뱅 좋은데가 빅뱅 시작할 때만큼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춤을 잘 췄었거든요 관님 근데 대형이 갑자기 잘 추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이게 좋습니다 아니 갑자기 잘 추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투어 한번 고등학교 끝이 나네요 항상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그런 기회를 하시고 여러분들만 그 자리에서 저희를 원해주신다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동생, 오빠,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끝까지 몇 곡도 나왔으니까 재밌는 시간, 귀한 시간 같이 못들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질문도 마지막으로 분노의 사랑해. 아, 저는 잠깐 제가 아까 준비한 게 있어요. 준비한 게 있어요? 여기 준비한 게 있어요. 귀여워. 밖에서 한번 만나요. 자,
줄여가지고 신듯이 즐겨봅시다. 준비됐습니다.